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교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역사심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아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고 신통하여 미리 묘하고 또 미리 추측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묘막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지구 정반대쪽에 위치한 캄보디아 시소펑이라는 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필라델피아까지 오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인터넷 복음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울러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봉독해 주신 말씀을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저는 이 글을 쓰신 바울 사도께서 그 당시에 어떤 환경적인 배경에 계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왜 이런 어미명한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의 1차 가택연금 상태로 옥살이를 하셨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AD 61년에서 63년 약 2년여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옥살이를 하시고 석방 되셨다가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3년부터 66년 그 기간 동안 아마 사도 바울 선생 바울 사도께서는 4차 전도 여행을 하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서바나 즉 땅끝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셨을 것이고 또 거기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세우셨던 많은 교회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세워놓으신 많은 교회들도 분명히 또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 공간 시간 동안 우리 바울 사도께서 또 복음을 분명히 또 전하셨을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원성을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을 돌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게 하고 그 결과 결국에는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 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순교하는 아름다운 좀 아름다운 순교죠. 우리로 봐서는 아름다운 순교지만 또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또 2차로 체포되어지시고 때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1차 때는 가택연금이지만 2차 때는 사형선고를 받으신 걸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이기 때문에 감옥은 1차 때와는 달리 사형수들만 가두는 사형수 감옥 마음의 틴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66년부터 조금 지나서
67년, 68년 초까지 아마 이렇게 계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68년 봄에 사형을 당하신, 즉 순교를 당하셨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4차 전도행 기간에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를 위해서 4차 여행 기간 동안에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디도에게 또 편지를 쓰셔서 보내셨는데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먼저 써서 다 이제 보내셨는데, 체포되시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다니는 동안에 본 것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내용을 보거나 또 디모데 후서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왜 떠났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볼 때는 이미 로마의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을 훼손하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거기다가 또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니까 그 핍박들을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복음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이미 4차 여행 기간 동안에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더 지켜나가면 좋겠는데 자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까지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읽어놨던, 또 선교했던 그 많은 일들, 역사들, 이 역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사형수 감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던 사역을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쓰신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제 봄이 되면, 이 해가 넘어가고 다음 해 봄쯤 되면 내 사형이 집행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편지를 쓰시게 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봉독해 주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무엇을 두고,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내가 하는 말에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그 다음에 오셔서 뭐 하시냐, 심판하실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히 명한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께서는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제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교회도 무너져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엄한 명령이라도 해야 되겠다. 엄하게라도 좀 해서 내가 이 복음이 저 먼 곳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예, 이런 표현을 예,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즉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재림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림신앙이 흐릿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재림뿐만 아니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또 하실 것.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그것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 이후에 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전에 다 전했고 했는데, 감옥에 이제 2차 사형수 감옥에 와서 이 사실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심판하실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라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또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명하는 내용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에는 언제든지라는 말씀이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오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책, 책망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경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권할 때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권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4절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라는 예,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 복음이 온 세계 많은 나라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바나를 지나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도 있고 종족도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꾸준히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바로 전도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진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잇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따라서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진리에 대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보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기독교를 약간 바꾸어서 그러니까 좀 말하면 유사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진리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 아 우리가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말세가 다 가까워 온 줄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진리를 더욱 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진리를 듣지 않은 것을 뿐만 아니라 윤리도 이미 무너져버렸고 또 더 나아가서 도덕적 기준이 있었는데 도덕적 기준도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건 다 거추장스럽다. 그 도덕적인 기준도 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바울사도의 현실과 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디모데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또 나아가서 또 성도가 가져야 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접속사라고 보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접속사 그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권면을 하기 위한 접속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이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진 모든 일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련되어진 일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 복음 전하기 참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물벼락 맞았어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뭐 개한테 혼났어요. 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도 감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사도께서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해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맡은 일들, 직무죠. 무슨 직무를 받았든지, 뭐 공직에 있든지, 일반 자 개인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때로는 다른 일을 하든지, 상업적인 일을 하든지 자기 해야 할 직무를 충실하게 하라고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일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라고 뒷전으로 물어날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또 내 주위의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전도 때문에 가끔 이제 묵상하다가 어떻게 기독교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 더 시킬 수 있겠나 하면서 이제 얻어진 이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상가에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가를 가면 한 가지 품목의 물건들을 종류별로 늘어놓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한번 쉽게 이해되기 쉽게 사과라는 품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가면 사과가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품종이 많잖아요. 어떤 것은 이건 사과 참 답니다. 아니 이것은 시고 답니다. 이것은 그냥 단단합니다. 이것은 바삭바삭합니다. 뭐 이런 각 여러 종류의 사과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굳이 시고 단 사과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유 나 시는 건 싫어, 단 맛이 나는 게 좋아, 단 것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우 사과는 너무 퍼석해도 맛이 없어, 단단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이빨이 약한 사람은 그렇죠, 좀 물렁물렁한 게 퍼석퍼석한 게 좋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에, 자기 기호에 맞는 사과를 사겠죠. 그럼 뭡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독교는 그런 세상에 있는 종교와 같이 어울려질 종교가 아닙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든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세상 사람은, 사람은 무한합니다.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영혼이란 단어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줄 수도, 제공해 줄 수도 없는 종교가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기독교를 통해서만 영원한 세계도 알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세상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차이임을 제가 또 깨닫고 이제 저도 이 내용을 좀 쉽게 또 간단하게 해서 전도하는 데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엄숙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고 그 명령을 충성스럽게 실행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밖에 있는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인터넷 복음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 심판을 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며 또 이 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